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 자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니 멍멍 흉중에게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했어 소산한다 두고 갈까 나려 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 가자 언니 부모님의 구조응이여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금방은 그쳐 사이에 응당차 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그냥 문천어를 당도니 그때여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해리성과 문에 들어 빗짐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고더니 오늘은 뒤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잠을 잠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사위가 이린 어여쁜가 밤마다 보금만은 낮에 묻고와 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태를 쌓인 내가 꼭 정하지 한번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나무 술을 놓다 단수 놓지 방이어요 그두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세지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변직이
남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성을 와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시나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거금 허여 정신이 혼미한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콕콕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거네. 춘향이가 무색거여 뒤로 보홀러 써그려. 올제인자 대하로서 도련님 한양을 가.
가시면 내 아니 갈까 염려지요. 여필 총부라 하였으니 천리 멀리라도 돈벌여님을 따라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간 네 사정을 분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유방작 처포였단 말이 원근에 난자하면 사당 참내도 못오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또 어려움으로 죽는다하니 이를 장차 어쩔 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부르락 거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느니 와라 뛰어 콘돈
저녁 모치는 우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 싸우나 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시작.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모친이 나온다. 하던 일 일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촌마 모양이 없이 나온다. 준양방 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정은영 한 이별이로구나. 준양 모친 기가 막혀 어간마루 섞여 올라. 그 어간마루 그렇게 하면 안 돼. 어간 하지마. 어간마루 살짝 올라시다. 어간마루 살짝 올라. 두 손 뼉 땅땅 별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일 나. 한 초상도 어려운디 새 초상 딸겨며 야연연아 썩주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드냐. 후회되기가 쉽겠기로 해과헛만 먹지 말고 여념을 헤아리오.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공항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도는 양원. 내 생전에 두고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마음이 너무 터가 더가야 남과 별로 다르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거기 안 배웠어?